저, 오늘은 월요일이고, 첫 번째 한국말 브이로그 만들어 볼게요. 지금은 새벽이라고 해야 하나? 오전 3시인데 제가 어제 저녁 7시에 자서 12시쯤, 그러니까 0시라고 해야 하나? 그때 일어났거든요. 일단 지금 운동을 가서, 제가 가는 운동하는 곳이 24/7 아예 휴식 없는 그런 날, 그러니까 그런 피트니스라서 네, 가서 운동을 하고 씻고 다시 준비를 해서 이제 병원을 가보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 3시 독일의 거리. 보통 트램을 타고 가는데 지금 시간에는 새벽 3시랑 4시, 3시에서 4시 사이에는 트램이 없어서 지금은 걸어서 운동을 갑니다. 대충 두 정거장 정도 걸어왔고, 이제 거의 도착했어요. 맥피 타노프. 지금 여기 3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저 포함해서. 1시간 정도 하고 끝나고 이제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씻고 바로 이제 병원 갈 준비 해야죠. So, ich habe geduscht und jetzt ist Viertel nach fünf. Ich muss vorbereiten. Ah. Okay. 지금 저 샤워를 끝냈고 이제 병원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현재 시각은 5시 15분. 지금 막장 보고 집에 도착해서 샐러드를 먹고 있습니다. 맛이 정말 없네요. 다이어트 한 사람 진짜 대단하다. 모건, 야, ich bin bereit, dass ich zum Krankenhaus gehe.
Ja, es ist um 6 Uhr. Sehr müde. Wie immer. A few moments later. Schon지금 다시 집에 왔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 하나 있지용. 제가 드디어 애플워치 울트라를 샀습니다. 제가 사실 애플워치 8이 나왔을 때 샀었는데, 저번 영상을 혹시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환불을 했어요. 그게 배터리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일찍 닳아가지고,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매일 아침에 조깅을 하거나 이제 헬스장을 가서 운동을 하면, 진짜 한 12시간 가나? 그래가지고 매일 이제 충전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12시간은 오바고, 18시간. 야, es gibt Apple Watch. So. Ich habe nur jetzt gekauft, aber es hat diese Dinge. Was zum Teufel kannst du hier sehen?집에 도착하고, 네. 공부하다가 지금 제가 밥을 만드는데, 뭘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드디어 다 만들었어요. 엄청 맛있을 것 같아. 오늘은 아마 지금 은행에 가서 돈좀 뽑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쌀국수를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안 먹은 지한두 달? 세 달? 제가 쌀국수를 좋아하는데 두세 달은 된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먹고 나서 아마 도서관 가서 공부 좀할것 같아요. 저번에 애플워치 울트라 산게 불량이라서 환불하고, 오늘 다시 새로운 걸로 일단 보자면, 애플워치 울트라 일단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쁘네요. 시계줄은 오션밴드. 이게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이 오션밴드가 운동할 땐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땀 차거나 이럴 때. 그래서 오션밴드로 샀습니다. 오늘은 1월 7일 토요일. 여드름이 지금 여기 나가지고. 네, 토요일 오전 7시 반입니다. 요새 맨날 이제 병원 가는 것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습관이 돼서 오늘도 6시 일어났어요. 보통은 이제 5시에 일어나는데, 그래도 주말이라. 저도 모르게 그냥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운동하러 갈 거고, 트램에 아무도 없는 게 처음이네요. 집에 갑니다. 현재 시간 오전 9시. 지금 막 샤워를 끝냈고, 오늘이 지금 동영상 찍는 시간으로 1월 10일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출간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해리 왕자의, 이거 독일로 번역된 거라서 제목이 다른데, 영어로 원서로 사면 읽기 더 편하겠지만, 이제 독일에서 살고 독일에서 살 거라서 조금이나마 독일어로 더 읽고 이제 하려고 독일로 된 책을 샀습니다. 현재 시간은 거의 오후 한 6시쯤 됐고요. 오늘 저녁은 독일의 대표적인 음식 커이부어스트를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케첩이 뭐냐면, 여기 로고 보이시죠? 커리 36. 이게 독일에서 진짜 유명한 이제 커리부어스트 체인점인데, 여기서도 이제 케찹을 만들어서 팔아요. 근데 이 케찹이 일반 우리가 아는 뭐 하인스 케찹 이런 거랑 다릅니다. 이제 말 그대로 약간 카레 향도 좀 들어가고, 맛있겠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소스충이라서 케찹도 보기에 좀 다르죠. 이거는 뭐냐면 마라티쉬, 영어로 호스레디쉬, 한국말로